Now let's start today's service. Chaebin, please come forward to bang the gong. Yoga, 터진다! Wow! Okay.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Mr. Go. How are you? I'm good. I'm good too. How's the weather? It's sunny and cool. What day is today? It's Sunday. What is the day today? It's April 11th. What year is it? It's 2021. Sunday, Sunday, April 11th, 2021. Sunday, April 11th, 2021. Good. 오늘도 일찍 온 친구들 나란히 표시하겠습니다. 은서, 은서, 수민, 그리고 온유, 예나, 채빈, 준형, 그리고 지호, 민준. 됐죠? 끝인가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자 우리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 호세나 가사에 있는 단어 뜻 다시 한 번 더 리뷰 복습할 건데요. 자, 제목 호세나 뜻이 뭐였죠? 호산나가 뭔 뜻이었죠? 찬양하라, 그치. 원래는 구세주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 할렐루야,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는 말이죠. 뭐, 만세, 뭐, 구세주여 이런 뜻이랬죠? 자, 호산나가 in the highest, 어디에? 가장 높은 곳에, 그쵸, 외친다 이런 말이겠죠? Lord, we lift up your name. 주님,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lift up. 들어 올립니다. With hearts full of praise. 어떤 hearts 마음으로? Full of praise. 찬양이 가득한 마음으로. Be exalted, O Lord my God. Be exalted. 어떻게 하라는 거였죠? 칭송받으소서. 그쵸? 찬양받으소서. O Lord my God. 오 주 나의 하나님. Hosanna in the highest. 가장 높은 곳에. Hosanna. 2절 가사. Glory는 뜻이 영광이었죠, 그쵸? 자, 근데 어디 누구한테? To the King of Kings. 왕 중에 왕께 영광을. 자, 가사는 다 뒤에 똑같았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찬양 불러볼게요. 호세나, 호세나, 호세나 in the highest. 호세나, 호세나, 호세나 in the highest. Glory lift up your name. We ask for the praise. It's the King of Lord my God.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외치고 우리 왕 중에 왕께 영광을 돌리는
영어 초등 2부 친구들과 선생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Now, let's pray together. Everyone, please close your eyes. Put your palms together. Let us pray. 오뉴, 바로 한번 기도 준비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맞이하여서 두 번째 주를 맞게 하시고 지난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렇게 환절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않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귀한 믿음 위에 주님 더욱더 힘주셔서 어른들은 두려워하고 방황하며 떨며 숨으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친구들 주님 바라보고 주 앞에 굳건히 서가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둥을 받고 든든히 집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환 앞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육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저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과 일들이 2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그 일을 간구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말씀 전가하시는 교육사님 관권하여 붙들어 주시사 권능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권능의 두 발로 서게 하시고 주께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귀한 말씀 증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배운 우리 아이들과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는 장기 결석 중인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저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늘 찾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는 새 선생님들의 기도를 끊임없이 들어주셔서 조만간 같이 모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주께서 그 처지와 그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그 처지와 환경을 열어주셔서 다음 주부터라도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 악한 생각, 잘못된 것들은 이 자리에 조금 더 흠타지 않도록 주께서 세워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찬양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Now let's pray for our offering. Everyone, please close your eyes, put your palms together, let us pray.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이 헌금이 좋은 자리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다음 주는 우리 이남성 선생님 그리고 옐로에서 혹시 딴 친구 안 오면 예서가 다음 주 기도 준비해주세요. 네, 고마워요. 자, vision statement. Ready, go. I'm going to be the best art director in the world. To be the best art director in the world. I pray to God every day. I study English Bible. I'll be different from now. 자, 오늘 발표한 친구, 자, 대포를 뿜 쏴서 뽑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 송은서 number one, 그리고 한은서 number two, 그리고 양준형 number three. 자, 세 친구 중에, 자, 오늘 발표를 먼저 할 친구는, 붐! 자, 한은서, 은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The best nurse in the world. To the best nursing in the world. I pray to God every day. I study English. I am different from now. Wow. So, the best nurse in the world. 자, ready, go.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The Ten Commandments. 1.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2.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and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3.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4.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5.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6. You shall not murder. 7.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8. You shall not steal. 9.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10.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belongings. The two greatest commandments.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Matthew 22:37-40. Good.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학교 숙제 잘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자, 읽는 거 매일 하는 거, 그리고 주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그 교육사님이 내주는 숙제만큼 두세 문장 쓰는 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겠죠? 아니요라는 대답을 들 줄 몰랐어. 네, 해야 돼야겠죠,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해 볼 건데요. 자, 외운 만큼은 안 보고 해보고 못 외운 거는 보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 하기 전에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만큼, 한 문장이어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발표하는 친구들한테 캔디 줄게요. 자, 그럼 지금 같이 복습 먼저 해볼게요. Ready, go. The Old Testament. In Genesis, Jesus Christ is the bread of life. In Exodus, He's the Passover lamb. In Leviticus, He's our high priest. In Numbers, He's the pillar of cloud by day and the pillar of fire by night. In Deuteronomy, He's the prophet like unto Moses. In Joshua, He's the captain of our salvation. In Judges, He's our judge and lawgiver. In Ruth, He's our kinsman redeemer. In 1st and 2nd Samuel, He's our trusted prophet. In Kings and Chronicles, He's our reigning king. In Ezra and Nehemiah, He's the rebuilder of the broken down walls of human life. In Esther, He's our Mordecai. In Job, He's our ever-living redeemer. In Psalms, He's our shepherd. In Proverbs and Ecclesiastes, He's our wisdom. 까지 했죠? 자, 그러면은 앞에 나와서 혹시 발표할 수 있는 친구 한 문장만 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자, 나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혼자 하는 거 아니라 부담 없잖아. 자, 10, 9, 8. 혹시 캔디가 관심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달란트만 나올 거예요? 준영이. 자, 나왔어요, 준영이. 네? 자, 8, 7, 6, 5. 한 문장만 해도 돼요. In Genesis만 해도 돼요. 4, 3, 2. 예. 자, 또. 우와. 또.
싫어 뭐 자, 진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약간 조금 자신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럼 온유. 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말고 부담 없이 the old testament부터 해서 해주세요. 혹시 그 교육사님이 in blah blah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잘 모르겠어? 잘했어요. 그래도 잘했어. 이 한 게 어디야? 잘했어요. 오뉴는 이따가 캔디 줄게요. 캔디 주고 달아서 줘야겠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 번 더 복습하고 해볼게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치? 혹시 in blah blah 하면 그 다음에 뭔지는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하고 다시 해볼게. 그렇게 이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치? 우리 작년에 친구들 교회 안 와도 집에서 혼자 잘 외웠잖아요. 그쵸? 영상도 찍어서 보내고. 자, 해볼게요. 자, the old testament부터 ready 있고 the old testament in Genesis Jesus Christ is the breath of life. In Exodus he's a Passover lamb. In Leviticus he's our high priest. In Numbers He's the pillar of cloud by day and the pillar of fire by night. In Deuteronomy, he's the prophet like unto Moses. In Joshua, he's the captain of our salvation. In Judges, he's our judge and lawgiver. In Ruth, he's our kinsman redeemer. In 1st and 2nd Samuel, he's our trusted prophet. In Kings and Chronicles, he's our reigning king. In Ezra and Nehemiah, he's the rebuilder of the broken down walls of human life. In Esther, he's our Mordecai. In Job, he's our ever-living redeemer. In Psalms, he's our shepherd. In Proverbs and Ecclesiastes, he's our wisdom. 맞았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같이 해볼 건데 교육사님이 in blah blah 하면은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얘기해 보세요. 자, in Exodus, he's the Passover lamb. 그렇죠? Our 너는 사실 뭐 둘 다 어쨌든 같은 뜻이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In Esther, he's our Mordecai, 그치? 자, 그 다음에 In Genesis, Jesus Christ is the breath of life. In Psalms, he's our shepherd. 그치, 잘하네. 그 다음에 In Job, he's our ever-living redeemer. In Numbers, he's the pillar of cloud by day. And the pillar of fire by night. 잘하네요. 그럼 다음 주에는 교육사님이 in blah blah 순서대로 할 테니까 그럼 친구들이 해보는 걸 해볼게. 알겠지? 그럼 오늘보다 많은 친구들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포함해 포함해서 들어볼게요. The Old Testament in Genesis, Jesus Christ is the breath of life. In Exodus. He is the Passover lamb. In Leviticus, he is our high priest. In Numbers, he is the pillar of cloud by day and the pillar of fire by night. In Deuteronomy, he is the prophet like unto Moses. In Joshua, he is the captain of our salvation. In Judges, he is our judge and lawgiver. In Ruth, he is our kinsman redeemer. In 1st and 2nd Samuel, he is our trusted prophet. In Kings and Chronicles, he is our reigning king. In Ezra and Nehemiah, he is the rebuilder of the broken down walls of human life. In Esther, he is our Mordecai. In Job, he is our ever-living redeemer. In Psalms, he is our shepherd. In Proverbs and Ecclesiastes, he is our wisdom. In the Song of Solomon, he is the loving bridegroom. In Isaiah, he is the Prince of Peace.
까지 자 오늘 두 개를 배울 건데요. 자 첫 번째 자 in the 자 listen and repeat in the Song of Solomon he's the loving bridegroom. In the Song of Solomon he's the loving bridegroom. 자 Song of Solomon이 뭐예요? 아가 그렇죠 성경 중에 아가 자 이거는 누가 썼다 했죠? 솔로몬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노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노래 또는 시로 쓰여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편 뭐 잠언 아가 이런 것들이 그런 종류다 그렇죠 자 근데 저번 주에 했던 그 Psalms, Proverbs 그리고 Ecclesiastes 전보서 그리고 솔로몬까지 솔로몬이 쓴 거라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나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아니지 아 시편은 빼고 그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 썼다 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의 노래 아가인데 어떤 버전에는 Song of Songs라고 돼요 노래 중에 노래 제일 좋은 노래 이런 뜻으로 근데 우리는 Song of Solomon이란 버전으로 배울게요 자 솔로몬의 노래 아가에서 He is the loving bridegroom 자 또 나왔네 He 누구죠? Jesus Christ는 loving bridegroom 사랑스러운 bridegroom이 뭔 뜻인지 아나요? 그럼 혹시 bride는 뭔지 아나요? bride? 신부!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부 그럼 bridegroom이 뭐겠어요? 신랑이란 뜻이에요 그렇지? 자 우리 아가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스러운 신랑이다 자 이제 여러 장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요 아가 4장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How beautiful you are my darling 와 너무 아름답군요 my darling 내 사랑 우리 darling honey 뭐 그런 거 다 자기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your eyes 뭐예요 눈은 비둘기의 눈 같고 your hair 머리카락 your teeth 뭐예요 이 치아 그리고 your leaves 입술 그리고 your mouth 입 your neck 목 자 you have stolen my heart 이게 무슨 말일까 내 마음을 훔쳤어 와 심쿵 그렇죠 와 너는 내 마음을 훔쳤어 my sister my bride 나의 자매 나의 신부여 이런 내용으로 외모에 대한 뭐 칭찬도 하고 뭐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런 내용이 4장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ridegroom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렇죠 그럼 신부는 누구겠어요? 우리 그치 솔로몬을 포함한 그치 우리들이겠다 그치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그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 이제 우리말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대충 뭔지 알겠죠? 뭐 뺨 뭐 입술 모 이런 것들이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있는 Song of Solomon 아가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loving bridegroom 사랑스러운 신랑이다 이 말이고요 자 두 번째 In Isaiah, he is the Prince of Peace. In Isaiah, he is the Prince of Peace. 자, Isaiah는 뭐예요? 이사야. 이사야. 그쵸, 우리 예언서다, 그치? 예언서. 예언서는 무슨 말이에요? 예언서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치? 앞으로 나중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거,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쨌든 한 사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치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직접 이제 뭔가 사역하시는 건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지자들이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오는데 이게 아니야 그치 어쨌든 미리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는 예수님은 Prince of Peace 무슨 말이에요 그치 평화의 왕자라는 뜻이겠죠 자 이거는 자,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얘기 같아요 자 우리 영어 같이 읽어볼까요? Ready? Go!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자, 이거를 해석하면 이 뜻이다, 그렇죠? For to us, 우리들에게 a child is born. 이건 무슨 말이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to us 우리들에게 a son is given 무슨 말일까요? 한 아들이 그쵸 give 갖추다니까 주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the government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정부 그렇지 우리 정부 알잖아 그렇죠? 정부는 will be on his shoulder. shoulder이 어디예요? 그쵸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그분이 정부를 짊어질 것이다.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다. he will reign. 우리 배웠잖아 reign 통치한다 그렇죠? 그분이 정치를 하실 것이다. 다스리실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다. 자 and 그리고 he will be called. 그분은 불릴 것이다.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무슨 말이에요? 놀라운, 위대한, 굉장한 이런 뜻이죠. 뭐 great 같은 말이 쓰이네요. 놀랍고 위대한 카운슬러이 뭔지 아나요? 상담사 그치? 와 대박. 위대한 상담사 그리고 mighty God, almighty 같은 뜻이니까 무슨 말일까요? 전능한 하나님 그쵸? 위대한 하나님 그리고 everlasting father 우리 everlasting the apostles creed 제일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쵸? 영원한 영원히 우리 ever이 저번주 뭔 뜻이었죠? 그치 우리 in Job he is our ever living redeemer 할 때 교수님 설명했죠 ever은 항상 언제나 living redeemer 항상 살아계신 영생하는 구속자라 했으니까 이번에는 everlasting last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마지막이었죠 근데 지속되다 계속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내내 ever living 같은 뜻이겠네요 그렇죠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고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 그쵸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땄는데 우리말에서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네요 그쵸 뭐 왕 왕자 뭐 내내한 그쵸 같은 개념이긴 하잖아 그치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자 in Isaiah he is a prince of peace 이사야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평화의 왕자 왕이다 이 말이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 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ready go In the Song of Solomon, he is the loving bridegroom. In Isaiah, he is the prince of peace. 됐죠? Okay, good. Now, let's review the previous lessons. 자, 같이 레슨 에피소드 1부터 소리 내서 따라해 볼게요. Episode 1. Five loaves and two fish. A large crowd followed Jesus. He told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He healed sick people. Late in the afternoon, the crowd became hungry. The disciples said, It's time to eat. Let them go home and eat dinner. Jesus replied, You feed them. They answered, We have nothing to feed them. Then Andrew said, Here is a boy. He has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Jesus said, Bring them to me. Jesus thanked God for the food. He gave out the loaves and fish. More than 5,000 people were there. They all ate until they were full. There were 12 baskets of leftovers. The crowd was amazed at this. Episode 2. The Story of the Lost Son. Jesus told a story. A father had two sons. The younger son said, I want my share. He went to a far country. There he wasted all his money. He had nothing to eat. So he found a job feeding pigs. He was very hungry. He wanted to eat pig's food, but he couldn't. He decided to go home. 자, 오늘 배울 내용 포함해서 들어볼게요. Episode 2. The Story of the Lost Son. Jesus told a story. A father had two sons. The younger son said, I want my share. He went to a far country. There he wasted all his money. He had nothing to eat. So he found a job feeding pigs. He was very hungry. He wanted to eat pig's food, but he couldn't.
he decided to go home. When the father saw his son coming, he ran to him and hugged him. The son said, "Father, I'm sorry." What did you see? 자, 민준. I saw fence, 울타리. 아, I saw pet. 네, 좋아요, 길. 자, 그 다음에 수민. I saw a father, 아빠의 아빠. 자, 그 다음에, 자, 준형. I saw the younger son, 아들, 둘째 아들. 자, 그 다음에 본유. I saw God at the sky. 네, 자, 하늘. 자, 또 있나요? 어, 자, 은성. I saw father. 자, 자, 그 다음 또 은성. 은성, 아무거나. I saw the young person, 그치? 잘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 또 있나요? 없어요? 자, what did you hear? 준형? I heard father. 그쵸, 아버지란 단어. 그 다음에 수민? I heard story. I heard story. 네, story. 그 다음에 민준? I heard coming. I heard coming. 그 다음에 온유? Son. 네, 좋아요, son. 자, 그 다음에 은성? 어. 자, 송은성 먼저 해볼까요? 네, story 그치? 잘했어요. 자, I heard story. 자, 그 다음에 한은성. I heard home. So, home. 아, hug. 아, 잘했어요. 이제 hug. 그치? 좋아요, 좋아요. 자, 또 없나요? 끝? 없어요? 끝?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우리말 성경 볼 건데 자 우리말 성경을 읽을 친구를 자 대포 쏴서 뽑아볼게요. 자, 오늘 우리말 성경 읽을 친구. 자, 자 채빈이 number one, 준형이 number two. 자, 자 50%의 확률. Let's go. Let's go. 자, 준형, 준형 나왔어요. 아, 겁나 많은데 이제 하필 이럴 때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니 하나도 붙여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누가 보고 15장 8절에서 29절 말씀하세요. 네, 준영이 아주 또박또박 찍찍하게 잘 읽었어요. 자,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다시 한번 그래도 볼게요. 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저를 그냥 품꾼, 아버지 일꾼 중에 하나로 보고 저를 그냥 일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댔죠. 자, 먼저 he decided to go home 하고 끝냈잖아요. 그쵸? 그는 decide 뭐였어요? 결심했다. 그쵸? 또는 결정했다. 집에 가기로 결정해서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갔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왜 far country 갔다 했잖아. 그쵸? 그래서 멀리 갔고 이제 집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빠가 그때 멀리서부터 이미 보고 이 말은 뭐야? 아빠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지. 그쵸? 에휴, 말도 안 듣는 자식. 에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관심도 없다. 이게 아니야. 그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정말 다 용서해줄 수 있고 정말 예쁘잖아요. 그쵸? 뭐든지 다 용서해줄 수 있고 다 품어줄 수 있는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측은이가 무슨 말일까요? 불쌍하게. 그쵸? 아, 불쌍한 마음으로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어떤 모습이겠죠? 지금 막 돼지 먹이주는 일만 하고 배고프게 있으니까 살도 엄청 많이 빠졌을 거고 옷도 허름했을 거고 막 더럽게 막 잘 씻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막 터덜터덜 힘들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쵸? 그랬는데 아빠가 얼른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이고 아들아 어디 갔다 잊었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결심했던 그 말을 한 거야. 그쵸?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 일꾼으로 써주세요. 저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자, 이건데 이거를 영어로 우리가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see?
I see a father. I see the sky. I see the sun. 그리고 I see the younger son. 그쵸? 또 창문. A window. 그쵸? 자, 그런데 교육사님이 한 단어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수염이 있잖아, 그쵸? 수염. 혹시 수염이 뭔지 아나요? 자, shave는 우리 명관 단지죠, 그쵸? 자, 수염은 영어로 beard라 그래요. beard, 알겠죠? beard. 이건 웬만하면 우리 계속 나오잖아, 그치? 앞으로 이 단어도 쓰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사람 외모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 그쵸? 우리 뭐 우리나라 사람은 많지 않지만 비교적 외국인들은 수염 기른 사람도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같이 얘기할 때 그냥 이제 코수염 되고 턱수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같이 얘기할 때 beard라고 할 수도 있고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사실 턱수염이 beard예요. 그러면 코수염 혹시 뭔지 아나요? 오, 그치? 와, 역시 우리 선생님. 자, mustache라 불러요. 이거는 코수염이에요. 그러면 I see mustache and a bear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사실상 그냥 I see beard 해도 되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잖아, 그치? 예수님도 있잖아, 그쵸? beard and mustache. 턱수염 beard, 그리고 코수염 mustache. mustache 아니고 she예요. mustache,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상황이에요? 집으로 걸어오고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빠 마음이 어떠세요? 없었어. 우리 아들이다! 문 잠그라! 이게 아니지, 그치? 우리 아들이다! 야, 저도 못 들게 막아! 이게 아니잖아, 그쵸? 우리는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죠? 자, 그럼 영어로 일단 들어볼까요? When the father saw his son coming. 다시. When the father saw his son coming. What did you hear? When the father saw his son coming. When the father saw his son coming. When the father saw his son coming. 자, when은 뭔 뜻이죠? 그쵸, 뭐 할 때. 언제란 뜻도 되고, 그치? 근데 뭐 할 때란 뜻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자, 뭐 했을 때. The father. 아빠가 saw. 봤을 때, his son. 그의 아들이 coming. 오고 있는 걸 봤을 때, 그치? 자, 우리 saw가 봤다잖아, 그쵸? 보다는 뭐죠? see. 자, 보다는 see, 봤다는 saw. 합쳐서 see saw 뭐예요? see saw. 그치? 놀이터에는 see saw, 그 영어로 see saw예요. 재밌죠? 보다 봤다. 이게 진짜 see saw 그 영어예요. see saw.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제 기억할 수 있겠지. 그쵸? saw 안 까먹겠죠. 자, 다시 따라볼게요. When the father saw his son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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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들이 그의 아니 아빠가 그의 아들이 오는 걸 봤을 때 What do you see? I see home. I see the running father. 달리는 아버지. I see doppelganger. 그렇죠. I see beard. beard and mustache. 그리고 또 younger son, 그쵸? 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치, 멀리 보일 때부터 와! 달려가서 와! 이제 안아주려고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막 찢어지고 무너지겠어, 그쵸?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이게 다 안으려고 간 거야, 그쵸? 혼내려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영어로 들어볼까요? He ran to him and hugged him. He ran to him. And hugged him. What did you hear? He ran to him and hugged him. He ran to him and hugged him. He ran to him and hugged him. 자, he ran. Ran이 무슨 말일까요? 그쵸, run 달리다, ran 달렸다. 그는 달렸어요, to him. 그에게, the younger son에게 달려가서 hugged him, 그를 hugged. 안았다, 우리 free hug라는 말 들어봤죠, 그쵸? 무료로 안아주는 거. 따로 뭐 돈 받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위로해주기 위해서 길 가다가 안아주는 게 free hug잖아, 그쵸? 그래서 그에게, 아들에게 아빠는 달려가서 그를 안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입도 맞췄다 했죠? 자, 그럼 다시 따라해볼까요? He ran to him and hugged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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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서 안았대요. What do you see? I see tears. Tears 뭘까요?
눈물 그리고 I see the younger son and I see hair 그치 머리카락 I see beard 턱수염 mustache 코수염 I see the father 그쵸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에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지 왜?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네? 아버지 잘못했어요 또. 저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용서해 주시고 저를 그냥 일꾼으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다 그쵸? 자 그럼 영어로 들어볼까요? The son said, Father, I'm sorry. The son said, Father, I'm sorry. What did you hear? The son said, Father, I'm sorry. 그쵸? 우리 쉬운 단어만 나왔죠? The son said, Father, I'm sorry. The son said, Father, I'm sorry. 자, the son said, 아들이 말했어요. Father, I'm sorry.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영어로 더 말, 영어가 아니라 더 길게 얘기했겠지만 우리는 이제 요 부분만 이렇게 영어로 배우는 거예요. 자, 다시 따라해볼게요. The son said, Father,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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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me your servant. 저를 하인으로 만들었어요. 일꾼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겠다. 그렇죠?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물론 영어로 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영어를 쓴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들어볼게요. When the father saw his son coming, he ran to him and hugged him. The son said, Father, I'm sorry. 자, 우리가 말해볼까요? 자, 뭐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봤을 때, When the father saw his son coming, 그는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았다. He ran to him and hugged him. 자,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The son said, Father, I'm sorry. 됐죠? 자, 이 세 문장을, 자, 책을 펴서 쓰면 되는데요. 자, open your textbook to page 143 or 152 or your notebook. 자, 공책 또는 143, 152쪽 펴서 쓰기를 하고요. 다 쓴 친구부터 we are finished 또는 I am finished 외쳐주세요.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자 두 친구 나와서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Episode 2 The Story of the Lost Son. Jesus told the story of a father had two sons. The younger son said, I want my share. He went to a far country. There he wasted all his money. He had nothing to eat, so he found a job feeding pigs. He was very hungry. He wanted to eat pig's food, but he couldn't. He decided to go home. When the father saw his son coming, he ran to him and hugged him. The son said, Father, I'm sorry. 자 그러면 앞에 나와서 발표한 친구 자 뽑아볼 겁니다. 자 은서 1, 또 은서 2, 그리고 온유 그냥 3, 자 그 다음에 예나 4, 채빈이 5, 예서 6, 그리고 수민이 7, 그리고 준형이 8, 지호 9 하면 되겠다 그렇지? 와우 9명. 자 Let's go! 자, 5 누구였죠? 5 누구였죠? 1, 2, 3, 4, 5 채빈이, 채빈이 모른 척 없어. 자, 채빈이 나왔어요. 아, 자, 책 보고 해도 괜찮아요, 채빈이. 하나 더 있어. 내가 8이니까 이제 3이나 자, 그럼 채빈이 책 찾고 있고요. 그동안에 한 명 더 미리 뽑아볼게요. 채빈이 다음에 할 친구는 7 누구죠? 너 아니야? 나 8이야, 나 8이야. 수민이야, 수민이. 한 명 빠졌잖아.
the chipping이 다음에 그러면 six seven seven이네요 수민이. 어제 채빈이 하고 그 다음에 수민이 할게요. 자 그럼 채빈이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그냥 해도 먹히면 이거 기분이 안 좋아.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나아. 자 채빈이 뭔가 약간 강제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자 채빈이 이쪽으로 와주세요. 2 sons. The younger son said, I want my share. He went to a far country. There, he wasted all his money. He had nothing to eat, so he found a job feeding pigs. He was very hungry. He wanted to eat pig's food, but he couldn't. He decided to go home. When the father saw his son coming, he ran to him and hugged him. The son said, Father, I am sorry. 자 그럼 또 자 나눠 싶어 자 민준 자 준이 형 자 한 명씩 볼게요 오늘은 자 민준이부터 할게요. Just told the story of father had two sons. The younger son said, "I want my share." He went to a far country. There he wasted all his money. He had nothing to eat. So he found a job feeding pigs. He was very hungry. 아, he wanted to eat pig's food, but he couldn't. He decided to go home. When the father saw his son coming, he ran to him and hugged him. The son said, Father, I'm sorry. 너무 잘했어요. 다음 준이요. He just told the story. A father had two sons. The younger son said, I want my share. He went to a far country. He wasted all his money. He had nothing to eat. So he found a job feeding pigs. He was very hungry. He wanted to eat pig's food, but he couldn't. He decided to go home. When the father saw his son coming, he ran to him and hugged him. The son said, Father, I am sorry. 정말 잘했어요. 정말 좋아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성경학교 주제 찬양하도록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66 books in the Bible. 자, 찬양하면서 우리 그 외우는 내용 순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머릿속으로. 66 books in the Bible, 66 books in the Bible,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Joshua, Judges, Ruth.
then said, come Samuel. First king, second king, first Chronicl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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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econd Chronicles. Ezra, Nehemiah, Esther, John, Psalms and Proverbs, Ecclesiastes, Solomon, Solomon, Isaiah, Jeremiah, Lamentations, Ezekiel, Daniel, Hosea, Job, Amos, Obadiah, Jonah, Micah, Nahum, Habakkuk, Zephaniah, yeah, yeah, Haggai, Zechariah, whoa. Now let's pray together. Everyone, please close your eyes, put your palms together. Let us pray. Dear God, sometimes I don't listen to that. That I'm sorry. In Jesus' name, I pray. Amen. 잘했어요. 와, 운서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빠르게 하는 거 보니까 연습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자, Dear God. Dear God. 트라우마 있어. 나 이거 지금 몇 번 해놓았더니 어. 자, Dear God. 하나님께. 자, Sometimes 가볼까? Sometimes. 때때로 가끔씩 I don't listen to God. Then. 저는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이거 참고로 알려줄게요. 우리 listen하고 hear하고 두 가지 다 듣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두 가지 의미 차이가 있어요. listen은 무슨 말일까요? 오 그치. hear은? 그쵸. listen, hear은 우리 그냥 감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 아 들린다. 뭐 소리 들린다 이런 거고요. listen은 그쵸. 우리 뭐 수업 듣는다 때 뭐 listen to the teacher, 뭐 listen to music 하잖아. 그쵸. 음악 소리를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라기보다 내가 음악을 이렇게 딱 경청해서 딱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다 때 listen to dad 겠죠. 가끔씩 저는 아빠 말씀 안 들어요. dad I'm sorry.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In Jesus name I pray.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dad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아버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다음 주 기도할 사람 뽑을게요. 자 다음 주 기도할 사람. 자 채빈 원 예서 투 지호 쓰리. 자 세 명 중에. 3 Let's go. 지호 하나도 안 걸렸어. 자 그러면 다음 주 기도 채빈이가 할 거야. 알겠죠? 그렇게 이제 형아들이 지호 걸린다 지호 걸린다 했지만 지호는 절대 걸리지 않았다. 자 할게요. 자 John 1 through 18. 자 ready go.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all mankin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at light, so that through him all might believe. He himself was not the light, he came only as a witness to the light.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testified concerning Him. He cried out, saying, This is the one I spoke about when I said, He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Out of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the one and only Son, who is himself God and is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has made him known.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네. 자, 오늘은 오늘 배운 Song of Solomon, Isaiah 그렇게 두 문장 다음 주 주일 오기 전까지 다섯 번씩 쓰는 거랑요. 그리고 매일 전문 읽는 거 하고 날짜 표시 꼭 하세요. 알겠죠? 자, 그만큼 달란트 준다 했잖아. 그치? 꼭 기억하세요. 미루지 말고.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자, 예서 자, 나와서 Please bang the gong. 그리고 오늘 9시 밤에 기도하는 거 알죠? 네, 기도하고요. 자, 성경을 한번 보면 성경을 영어로 암송하면 영어가 터진다!